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곽권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워드 아일버그 슈바츠라는 사람이 쓴 God's Fallacies and Other Problems of Man and Monotheism 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책 제목을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생식기 그리고 남자들과 유일신에 관한 여타 다른 문제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1994년경입니다. 94년 아니면 95년인데 어느 대학 캠퍼스에 군내 서점에 갔다가 어떤 책이 있나 둘러보던 중에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 책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뱀이 앞뒤 표지까지 이렇게 길게 뱀이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 제목에 나오는 펠러스라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알고 보니까 생식기, 성기 이런 뜻인데 뭐 페니스라고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죠. 페니스라고 하는 거는 알았지만 펠러스가 똑같은 말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펠러스는 좀 문화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페니스는 생물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기, 하나님의 생식기가 되는 거예요. 제목이.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펠러스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분기탱천해서 어떤 놈이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책에다 붙여서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성기라니 하나님의 생식기라니 하나님의 자아지라니 이런 나쁜 놈이 세상에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뒷표지를 보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책을 썼나 보니까 멀쩡한 교수예요.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주립대학에 북가주에 있는 주립대학 교수고 또 안수받은 랍비더라고요. 유대교 랍비입니다. 랍비에다가 대학 교수가 쓴 책이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칙한 정말 꼼수스러운 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책 제목이 하나님의 성기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구입하면서 내가 이 책을 잘근잘근 씹어주리라. 이 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욕을 해주리라 생각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는데 한 10쪽 읽고 나니까 잘근잘근 씹어주고 뭐 비판하고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고 이 책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성서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요하게 파고들고 계속 그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상상이 터무니없는 것이 되지 않는지 터무니없는지 그렇지 않는지 일리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저자 스스로 자기하고 대화라는 방식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기하고 대화하면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방 독파했죠. 며칠 사이에 다 독파하고 책을 덮으면서 야 정말 희한한 여행을 했다 하는 생각을 했고 이 책에서 자극을 받아서 제가 이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라는 책을 쓴 겁니다. 사실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에 이 사람 책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책을 읽고 제가
또 혼자서 이런저런 연구를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연구를 한 결과, 아,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이 책은 1900이래. 2014년? 2014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7년 됐네요. 이 책이, 바로 제 책이 이 책의 자극을 받아서 쓰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를 앞두고 또 대학에서 한 10년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썼을 때는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교수였지만 그 전후로 스탠포드에서도 가르쳤고 또 어디냐 다른 대학에서도 인디애나 대학에서도 가르쳤고 템플 대학에서도 가르쳤고 여러 군데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박사학위는 브라운 대학에서 했어요. 유대교 계통의 학교죠.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들어가기 힘든 대학입니다. 브라운에서 PhD를 한그 구약성서와 그 다음에 초기 유대교에 그걸 전공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 사람 책을 다 뒤져봤죠. 그래서 몇권 구입했어요.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아주 또 흥미로운 책이다. The Savage in Judaism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비지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원시적이라 그래야 되나? 뭐 아주 어쨌든 그 유대교 안에 이런 그 세비지에 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정결법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법에 관한 거, 그다음에 성적인 규제들, 규례들, 성적인 계명들, 그다음에 여성에 관한 계명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결례나 그다음에 여성에 관한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동의하기 힘든 그런 계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은 그런 율법이, 그런 규정들이 왜 나왔는지 하는 것을 인류학적으로 해설해 놓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책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고 이 책은 뭐 상도 받은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뭐 다른 책도 제가 편집한 책도 한권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쓴 저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두 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좀 시간이 됐는데 유대교 일 앞뒤 일도 버리고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직도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유대교와 갈등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좀 유대교의 리더들이 아마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교수직을 던졌죠. 그만두고 올데인 랍비지만 사실 안수받은 랍비지만 그 랍비 일도 접고 지금은 뭐 하느냐 하면은 기업 컨설팅을 합니다. 어떤 회사를 차려가지고 기업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그 리버럴한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하는 사회운동가로 변신했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사실 이분의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아 조금 더 이런 책들을 써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그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책이 주장하는 바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책에 들어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 먼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념들을 알고 뭘 문제 삼고 있는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저자가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개념으로 들수 있는 것이 야훼 신의 물질성입니다. Materiality. 야훼 하나님의 물질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뭐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어떤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예배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대표하고 있는 그 구절이, 그 이야기가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신약성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분, 뭐 크기를 잴수 없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영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구약성서에서의 하나님은, 야훼의 하나님은 물질적인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저급하단 얘기야? 영은 고급이고 물질은 저급하다는 생각은 그리스에서 온 생각이고 훨씬 후대에나 등장하는 생각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구약성서 시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후대로 가기 전에 대부분의 구약성서 시대에는 물질 이외에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하지 않았죠. 어떤 영의 세계가 있다거나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사람의 뇌리에 없었어요.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것은 다 물질이어서 물질을 특히 물질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과 구별이 되는 의미에서 물질 이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있는 게 물질이죠. 그냥 하나님도 야훼 신도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물질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이 없었으니까 아예.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로선 이상하지만 구약성서적 사고로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성을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책을 그다음에 구약성서를 더 나아가서 구약성서를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약성서 시대에 와서는 많이 달라지지만요. 자, 물질이면서도 하나님은 사람처럼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죠. 근데 그 몸이 어떤, 뭐와 비슷하냐 하면은 사람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형상과 모습이 뭐냐, 뭐, 그거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해석을 내놨지만, 그 어떤 해석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물질성입니다. 물질성이에요. 하나님의 뭐 형상이 뭐 영성이다, 뭐 자유의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부 다 후대의 생각을 저 고대로 과거로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고 모습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모습.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생각할 때, 몸을 가지고 있다. 물질이다. 물질적인 분이고, 그 다음에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은 사람과 유사하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람과 유사하다는 얘기는 뭐 사자와 뭐 기린과 이런 거와 유사하지 않고 사람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닮았다. 사자와 호랑이가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닮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이 아니라 남성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대부분이 남성의 은유를 씁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왕이니, 전사니, 싸움하는 사람, 전사니, 목자니, 이런 거 전부 다 남자입니다. 요즘이야 뭐 축구 심판도 여자가 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니까 여자가 왜 목자를 못해?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옛날엔 다 남자가 목자는 다 남자가 했지 여자가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라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는 남자 목자예요. 여자 목자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고 그다음에 사람 비슷하고 몸을 가지고 있고 사람과 유사하고 그 중에서도 남자와 유사하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서가 굳이 왜 남자인지, 왜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데 뭐냐면은
남자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서는 하나님을 남자라고 말하면서 남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신체를 말하지 않아요. 남자는 남자의 신체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라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성을 묘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로 신체적인 특성이 뭘까? 남자의 신체적인 특성이 어디서 잘 드러납니까? 첫째, 얼굴이죠. 얼굴이 남자는 수염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수염을 길렀잖아요. 그렇게 수염이 있는 게 남자예요. 수염이 없으면 여자고 수염이 있으면 남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녀를 구별할 때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을 가리거나 가면을 쓰지 않는 한 얼굴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죠.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생식기죠. 성기죠. 남자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워낙 다르니까 성기를 보면 아, 이 남자구나, 이 여자구나 하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도 아,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도 죽지 않았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니엘이라고 졌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을 그게 거북하니까 영어나 아니면 그 우리말로 해석할 때 번역할 때 거북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어떤 프레센스, 현존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나님, 근데 그게 사실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얼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묘사하는 구절이 1도 없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고대 구약성서 시대에 가나안의 다른 종족들의 종교들은요, 특히 가나안의 공통적으로 만신전에 가장 그 위에 있는 최상위 신이 엘신이잖아요. 엘, EL, 엘신인데 엘신을 묘사한 형상이나 신상이나 아니면 엘신을 묘사하는 글을 보면은 그 엘신은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러니까 남성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남성성을 표현한 거예요. 엘이 남자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염이 긴 할아버지로서 엘신이 남자라는 걸 표현했어요. 그런데 구약성서는 물론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기도 하거니와 글로도,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남성성을 얼굴에 드러난 남성성을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수염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이 큰지 작은지, 코가 삐뚤은지, 코가 똑바른지, 입이 얼마나 큰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남성성을 보여주는 묘사는 전혀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성을 보여주는 게 남성의 생식기인데 남성의 생식기에 대한 표현은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남성성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식기에 관해서 말함직도 한 대목이 나오면 슬쩍 벗어나버려요. 슬쩍 그냥 퉁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표현 안 해, 묘사를 안 해. 그리고 가립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의 생식기가 있는 부분을 가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남성성을 표현해야 될 대목이 나오면은 그걸 가려요. 그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예를 들어요. 근데 그 예를 제가 몇 가지 들 건데 그 예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설득이 돼요. 야, 그건 말 되네. 그렇겠다, 정말. 여기서 왜 그걸 표현 안 해? 여기서 왜 딱 끝일까? 딱 거기서 멈춰요. 멈추고 더 나아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남성성을 표현해야 될 대목에선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버려요. cover 해버려요. cover up. 가려버립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럼 남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성성을 표현하는, 표현해야 할 대목에서는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거나 가려버리고 말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 버릴까? 이 사람 주장은, 하워드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래서라는 겁니다. 남성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게 베이직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를 저 중개인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노아 언약, 뭐 언약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언약의 파트너가 다 누구냐? 다 남자입니다. 아브라함 당연히 남자고, 노아 남자고, 다윗 남자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도 언약의 파트너는 남자입니다. 남자 이스라엘과 맺은 거예요. 여성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얘기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자를 언약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에 속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는 이스라엘의 남성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언약관계를 결혼관계로 묘사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성경에는 굉장히, 나중에 제가 예를 들 거예요. 언약관계를 결혼관계로 묘사하는, 표현하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에도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호세아는 결혼이라고 얘기해.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 언약 관계의 비유잖아요. 근데 고멜이 나가서 창녀짓을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다. 나는 남편이고 고멜은 그러니까 호세아고 호세아는 남편은 호세아인 남편은 하나님이고 아내인 고멜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나가서 창녀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라고. 그게 이제 언약 관계가 결혼 관계로 표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그거 말고도 결혼 관계로 표현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남자 대 남자의 관계라는 게 문제죠. 남자 대 남자의, 아무리 그걸 메타포라고 해결해도, 그렇게 이해해도 남자 대 남자의 동성적인 관계, 동성혼의 관계는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는 절대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것을 금하잖아요. 그냥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둘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둘 다 죽이라 그럽니다. 구약성서는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를 한 동성애 성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요. 유독 남자와 남자의 동성관계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절대로 금하고 있고 그걸 저 범하는 놈들은 죽여라 그래요. 그런데 남성 하나님과 남성 이스라엘 관계가 동성 관계인 거예요. 이 문제, 이 딜레마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저자는, 하워드는 그 해결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제안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구약성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몸을 가리는 거. 하나님이 남성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남성성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시도가,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여러 가지를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여자로 만드는 거. 이스라엘의 여성성을, 여자로 만드는 거. 여성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자로 만드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지금 남성 야훼신과 남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책이, 이 책의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의 내용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빠져들면서 읽었어요, 저는. 정말 빠져들면서 굉장히 설득을 당하면서 읽었어요. 제가 책을 그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읽는 편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빠져들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판할 지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뭐100%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뒷부분에는 주로 이제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대목은 좀 제가 이해하지 못할, 동의하지 못하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초기 유대교에 관한 얘기는 제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인용한 그 증거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저게 다일까? 혹은 그것과 맞지 않는 증거들은 인용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서는 제가 좀 아는 분야니까 신약성서 특히 예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를 많이 다룹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요. 이런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잖아요. 요셉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와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말씀드린, 이것하고 맞지 않고, 그러니까 후대로 갈수록 이게 점점 약화된다고, 초대 유대교에서도, 초기 유대교에서 약화되고, 그리스도교에도 이게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목은 제가 과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이 하워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젠다를 적어도 잠재의식 속에서나마 가지고 그 얘기를 전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좀 갑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일지 몰라도 신약성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호모 에로티시즘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라는 데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논지에 대해서 100%다 동의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이 저자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예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것,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 대 남성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남성성을 가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리는 예로서 제일 먼저 들수 있는 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얘기입니다.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잠드는 얘기, 그겁니다. 아, 그 전에 이 하워드가 이책 앞부분에서 프로이드의 얘기를 많이 해요. 프로이드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거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가 이해하는 종교는 뭐냐면 신은, 프로이드에 따르면 신은 아버지의 표상이라는 거죠. 신은 곧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신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 아버지에 관한 얘기다. 결국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뭐 제사를 드리고 무지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얘기가 나와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자,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지요. 가나안,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철천지 원수라고 해야 맞는 거죠.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원수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쟤네들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이것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함이, 셋째 아들인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에요. 이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자,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불 덮지 않고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냥 함이라 그래도 되는데 굳이 또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수식어를 달죠.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벌거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습니다. 알렸다. 그런데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면 샘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랬어요. 자, 함이 한 거는 봤다 그랬어요. 그냥 끝. 그걸로 끝이에요. 봤다 그랬는데 샘과 야벳의 행동은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서술 아닙니까? 겉옷을 가지고 가서 어깨에 걸치고, 뭐 어깨에 걸친 게뭐 대단해요, 그렇게? 어깨에 걸쳤대요, 근데. 허리에 동인 것도 아니고, 손에 든 것도 아니고, 어깨에 걸쳤대요.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안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안 봤습니다. 덮었다는 거예요. 이걸로도 충분한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내가 다시 강조하는데, 안 봤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안 봤음을 강조합니다. 야벳은 노아의 벗은 몸을 안 봤다는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는데 뭐라고 저주하냐면, 샘의 대대손손 노예로 살 거다, 이래요. 그리고 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종으로 부릴 거다, 가나안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샘의 후예를, 가나안 종족을 종으로 부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본 함은 그런 저주를 받았고, 대대손손 샘의 노예가 되는 저주를 받았고, 노아의 벗은 몸을 안본 샘은 대대손손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야벳은 곁다리를 받고요. 도대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는 게 뭐길래 이게 잘못이었다고 칩시다. 그 잘못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센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센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 벌어진 일을 전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죠. 스토리죠. 내러티브죠.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겁니다. 그러니까 샘은 잘해서 복을 받은 거고,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고 그렇게 멸절당하고 겨우겨우 근근히 몇놈 살아남은 것은 그들의 조상인 함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겠죠.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 텍스트가 아마도 이 저자에 의하면은 무의식이라 그래야 되나? 이 subconscious, 잠재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은 아버지는 곧 하나님인데, 곧 신인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곧 하나님의, 야훼 신의 벗은 몸을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벗은 몸을 가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워드의 주장입니다. 그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벗은 몸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 별 의미가 없는 거라면은 아버지의 벗은 몸, 이 사람들은 뭐 목욕탕도 안 가나? 목욕탕이라는 게 없었겠죠. 목욕을 하다가도 볼수 있고 뭘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렇게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런 엄청난 징벌을 가하냐고요. 저주를 하냐고요.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남성성을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남성성에 관련된 얘기다. 그걸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왜 그걸 봐서는 안 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신과 남성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 언약 관계에 담겨 있는 딜레마. 그거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수 있는 게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에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있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우리가 잘 아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왜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느냐 하는 설명은 없어요. 새도 안 돼, 길짐승도 안 돼, 물고기도 안 돼,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계명을 어기는 자는 3,4대까지 벌을 받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천 대 복을 받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어디도 없어요. 근데 이 저자는, 하워드는, 제가 예로 다 들지 않은 많은 그 성서 귀절들, 이야기들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남성성을 가리려는 시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성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둘째 계명의 이유도, 둘째 계명을 준 이유도 그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은 남성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여신이 아니니까, 남신이니까. 남성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남성으로 만들면 어차피 남성임을 보여주는 신체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거는 남성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예 형상 자체를 만들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텍스추얼 에비던스가 없잖아요. 성서 본문상에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여러 귀절들을 보아하니 거기서부터 미루어서 그렇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기록된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자,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나답,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죠. 이네 사람과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은 70명의 장로들, 이렇게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서 이제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기둥을 쌓고, 뭐, 제물을 바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식사를 하죠. 밥을 먹어요. 그게 이제 구약성서 시대 제사의 특징입니다. 신약에도 있어서 우리가 성만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고 만찬을 하는 것이, 우린 지금 뭐 조금만 떡을 먹그 편의상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만찬을 했잖아요. 그 테이블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거, 식탁의 만찬, 밥상 공동체, 이거를 했어요. 그거 구약시대에도 다 했거든요. 그밥 먹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요, 밥을 먹는 장면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9절부터 나오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자, 올라갔습니다. 이제 산에.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본인이라는 것이, you know, you see? 뭐 이런,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추임새 같은 말이 아니에요. 봤다는 거예요. They saw. 뭘 봤냐? 하나님을 봤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아,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겠거니, 이렇게 상상하는 게 맞죠. 봤다니까.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귀가 하늘과 같았다. 이럴 때는 이제 실망 백배 하는 거지. 아니, 봤다며 결국 본건발 아래였네. 발 밑을 보니 뭔가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대요. 이게 뭔지 몰라, 이 사람들도.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푸른 빛이었다 이거지.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다. 하늘과 같았다. 뭔가를 봤는데 발 위에는 못 봤어요. 발 아래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본게 발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기절이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배우며라고 뭐 공대어로 썼으니까 단계 보면서 먹고 마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봤어요. 근데 분명 본 거는 발 아래죠. 발 아래만 봤지만 어쨌든 봤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기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주께서 치지 않았대, 손으로. 손으로 쳤다는 얘기는 뭐 맴매를 했다거나 따귀를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손으로 쳤다 그랬더니 죽인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있을까요? 죽이는 게 보편적인 건데 이때만큼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을 대목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은 없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들도 봤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치지 않았대. 하나님의 손이 치지 않았대. 왜 그러냐 하면은 발 아래밖에 안 봤으니까 그렇지 있죠. 그러니까 발 위에를 봤으면은 얘들도 죽었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남성성을 보여주는 그 부분을 가리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발 아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쓱 방향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하는데 읽는 사람들은 기대하는데 그 얘기를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몸을 가린 경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얘기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그 저 유명한 하나님의 앞모습을 못 보고 뒷모습을 봤다는 얘기죠. 자,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밤새고 광란의 밤을 지냈고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대화 그리고 나서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발 싹싹 빌죠. 살려달라고. 쟤네들 죽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잖아요. 마음을 돌리고 모세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난장판이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레위 사람들 불러다가 3,000명인가 죽이죠. 그러고 나서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야, 나 니들이랑 이제 안 가. 같이 안 갈래. 네가 알아서 데리고 가. 그랬더니 모세가 사정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가시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가셔야죠. 그럼 막 사정을 해요. 사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바꿔요. 또 그래서 가시기로 하면서 가시기로 했는데 모세가 또 하나의 청을 하죠. 그 청이 뭐냐면 이겁니다.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겠다 그랬어요.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보이는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영안을 떠서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몰라도 그게 모세의 눈앞에 지나갈 거래요. 근데 너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나는 내 목소리까지 들려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라. 이건 모세가 청하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이름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영광이라 그랬는데 아마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거였나 봐요. 자세히 깊이 더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 짐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은 못 봐. 내가 지나가면 얼굴이 어디 달려있어요. 얼굴이 뭐 몸하고 떨어져 있나?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본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지나간다는 뜻이죠.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얼굴을 못 본다고 얘기해요. 얼굴을 못 본다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위에 널 서 있게 하겠다.
바위에 서 있어라. 근데 내가 지나갈 때 나는 바위 틈으로 너를 집어넣겠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뭐 어떤 바위에 모세가 서 있어요. 찰턴 헤스턴으로 그리시든지 아니면 뭐야 또 그다음에 나중에 나온 영화에서 그 친구로 그리시든지 딱 모세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는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서 있던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 그래요.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손바닥을 가려주겠다 그랬는데 뭐 어딜 가리겠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적어도 눈은 들어가는 거, 눈은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고 안 보고가 문제니까 지금. 온몸을 다 가리는지 눈만 가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커가지고 손바닥이 커서 온몸을 다 가리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눈은 가리는 겁니다. 왜? 앞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전혀 못 보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면은 그 뒤에 나의 손바닥을 거두겠다. 그러면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뒤를 볼 것이다. 백. 뒤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또 단도리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앞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뒤에 또 얘기해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얼굴이 뭐길래?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메타포릭하게 해석을 했어요. 은유적으로. 얼굴이 어딨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뒤통수가 어딨어, 등이 어딨어. 다 은유지, 은유지. 은유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의 얼굴, 등 다 은유지. 하나님의 얼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어떤 프레센스, 현존이라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의 상징이라고 많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그럼 하나님의 뒷모습은 뭐야?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뒷모습은 뭐야? 자, 얼굴이 은유고 은유면은 하나님의 뒷모습도 은유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은유고 하나는 실사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얼굴은 은유고 뒷모습은 실사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얼굴이 은유라면 뒷모습도 은유여야 돼요. 뭘 은유하는 거겠냐고. 그럼 하나님의 현존은 못 봐. 그럼 하나님의 그림자는 보나?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나? 이게 다 구약 성서 이야기를 신약 성서적인 신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뭐 잘 모르겠으면 메타포래. 잘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은유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서가 인식하고 있는 구약 성서에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물질, 몸 이런 겁니다. 남성 몸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지만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이야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자,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모세는 살았어요. 뒤를 봤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모호하게 얘기한 거는 사실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겠죠? 왜? 뒷모습은 보고 살았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뒷모습보다 앞모습이 하나님의 남성성을 잘 보여주죠. 얼굴과 생식기는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워드는 이 얘기도 깔려있는 전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한 어떤 메시지가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얘기에 이 그 잠재의식적으로라도,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잠재의식적으로라도 깔려있는 그 숨겨진 어젠다는 뭐냐 하면은 남성 대 남성으로서의 언약 관계가 가져오는 딜레마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의지, 이런 의지가 여기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얼굴을, 남성성을, 하나님의 생식기를 가리려고 하는, 가능하면 커버업 하거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그런 노력들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들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여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헤테로가 되잖아요. 호모가 아니라. 호모 에로틱이 아니라 헤테로 에로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성 신과 여성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인식되는 거죠. 그게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은 구약성서의 그 어느 대목보다 더 에로틱한, 정말 대놓고 성적인 그런 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몇 군데만 읽을 텐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아가서가 성적이라 그러죠. 에로틱하다 그러죠. 아가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절제 있고 품위 있는 에로틱한 책이고, 얘는 에스겔서 16장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부터 사실 34장까지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췌해서 좀 읽어볼게요. 처음은 읽습니다. 처음에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에스겔입니다. 사람아, 이 사람도 에스겔이에요.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얘기하자면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화법이죠.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너,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긴 얘기를 해야 되는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조상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 그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뿌리내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태어난 땅이 가나안 땅이래. 그 다음에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래요. 아모리, 헷 사람 다 가나안에 살던 일곱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족속 중에 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 가나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갓난아기 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버려진 아기였다. 버려진 아기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아이였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날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 들판에 버렸다. 그만큼 천덕꾸러기다. 넌 천덕꾸러기 버려진 아기였다. 그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그게 이스라엘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제발 살아만 달라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표현 자체가.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온갖 공을 들여서 죽어가는 버려진 아기를 살려놨다는 거죠.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헐벗고 있었다. 다 컸어요. 2차 성장도 이루어졌어. 이미. 이제 소녀가 된 겁니다. 어른이 된 거예요. 처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른이 된 겁니다. 어른이 됐어요. 그때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한창 그냥 리즈 시절이었다 이거죠. 꽃다운 시절, 완전히 만개한, 꽃이 만개한 시절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이 구절을 보고 뭘 떠올립니까? 둘이 잔 거지 뭐. 둘이 동침한 거죠. 둘이 성적인 관계를 가진 거죠. 겉옷을 펴서 벗은 몸을 가리고, 이거는 유하게 표현한 겁니다. 유피미즘이에요.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룻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을 맺고.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대. 그래,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을 꽃단장을 시켜주고 뭐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애지중지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창녀가 돼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지만 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너는 에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랬어요. 이것도 유피미즘이에요. 이거는 성기가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창녀는 돈이나 받고 하지 너는 돈을 주면서 했다고까지 얘기해요. 너는 음탕한 짓을 하는데 돈을 지불해가면서까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했는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스라엘은 여자가 돼버렸잖아요. 여성으로 표현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가 대표적이에요. 호세아와 고멜. 음란한 여자 고멜. 방탕한 여자 고멜. 이게 이스라엘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남성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고, 대표하는 거고,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 이스라엘은 고멜이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도 여성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워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 하워드는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드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그 난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매닝 하는 거예요. 남성이 아닌, 그렇다고 여자로 만드는 건 아니고, 남성이 아닌, 남성, 성이 어떤, 젠더가, 섹스가 드러나지 않는 뭔가로 좀 추상적인 걸로 표현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 이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신학이죠. 이름 신학, 네임 띄어러지라 그래요. 네임 띄어러지. 이름 신학.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돌려주셨다. 그게 신명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현존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영광. 영광이라는 거, 그거는 제사장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영광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광은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것도 something 물건이에요. 물건, 그 물질적인 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소리, 이것도 신명기적인 건데, 너는 그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모습은 못 봤다. 단지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라는 비절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현존을 조금 성격이 다른 물질인 목소리로 리프레이스 하는 겁니다.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불편해진 때가 온 겁니다. 신명기는 기원전 한 7세기경에 쓰여졌다고, 초판이 쓰여졌다고 보거든요. 7세기경에.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은 한 차례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두 차례에 걸쳐서, 대작이 이루어졌다. 리바이스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이제 포로기 즈음에서, 그 다음에 한 번은 포로기 이후에. 그렇게 대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처음에 쓰여진 게 기원전 7세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7세기에는 이미 그런 생각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생각이 좀 불편해진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 한 이게 조금 추상화하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 하나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다가 뭐 이제 귀향하고 있는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식구들과 종들과 짐승들은 다 먼저 강을 먼저 건너보내고 자기만 이쪽 강 이쪽에 앉아가지고 나루터에서 얍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잠자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 처음엔 어떤 사람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되는데 나타나가지고 느닷없이 덤벼가지고 막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고 씨름을 하는데 이게 씨름 능력이 야곱이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쓰러뜨리죠. 나중에 계속 쩔뚝거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환도뼈가 어디냐 하면 이게 골반이에요, 골반. 생식기능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신체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세한 효과입니다. 야곱을 거세시켰다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거세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그 이후로는 자식 낳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앞에 다 낳았죠, 벌써. 이 하워드는 그 얘기도 남성인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남성 야곱을 페미니제이션 하는 얘기, 여성으로 거세시켜서 여성으로 만드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야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할 게 할례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엄청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건 뭐 위생 문제도 아니고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징표란 말이에요. 몸에다가 심어놓은 사인이에요. 근데 그 사인이 무슨 뭐 얼굴에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문신을 새긴 것도 아니고 남자의 생식기를 해침으로써 거기다 해를 줌으로써 가해나 그걸 찢어내므로써 징표를 삼은 거예요. 이게 매우 특별한 것처럼 일단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할례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 건 아니라 그래요. 많은 종족들이 그 고대에 할례를 했다고 합니다.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다는 거죠. 자기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증표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할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거거든요. 무슨 비뇨기과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는 건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건 하워드가 하는 얘기예요. 저는 뭐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하워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할례 얘기가 아마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4장이죠. 출애굽기 4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이집트에 내려가서 내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러잖아요. 그 명령을 주죠.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근데 모세가 막 이제 빼죠. 안 가려고 막 빼는데 하나님이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론을 딸려 보낼 테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기로 됐어요. 됐는데 그 다음 장이에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maybe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이었는지 모르죠.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야훼께서, 야훼 신이, 야훼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예요? 아니 그 바로 앞장에서 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 시태는 놈을 억지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합의했는데 그걸 죽이려고 했대요, 모세. 느닷없이. 왜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이 짧은 이야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전후 맥락도 없이 그냥 여기 푹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거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대요, 어쨌든. 죽이려고 했대.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십보라가, 이 아내가, 모세 아내가 부싯돌 칼을 꺼내서 제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한 거예요. 양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은 역시 성기의 유피미즘입니다. 성기를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아버지의
성기에다 갖다 댔다는 거예요.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주께서 그를 놓아줬다. 했어요. 죽이려다가 십보라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주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놔줬다는 거, 안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를 가지고 뭐 수많은 학자들이 온갖 얘기들을 다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하나 해석을 덧붙이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실 전후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얘기라는 건 알아요.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그냥 느닷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편집자가 실수한 거 아니야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느닷없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전후 맥락은 모르는데 이 얘기 자체만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모세도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대표자잖아요. 남자입니다. 하나님도 남성이고요. 남자예요. 이게 사실 모세와 하나님과에도 남자와 남자의 관계예요. 근데 남자와 남자의 관계인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나중에 나오듯이 마우스도 마우스로 얘기했다느니 페이스도 페이스로 봤다느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느니 하나님이 뭐 보여달라니까 뒷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느니 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훼 신과 모세가 그런 관계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나중에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근데 그게 남자잖아. 딜레마에 안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면서 이 사람은 내 피남편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모세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 남편이라고, 남자이고 내 남편이라고, 나 여자는 나 여기 있다고,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워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보라가 이렇게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남자의 남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호모에로티시즘이에요. 허용될 순 없고 죽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 사실 남성성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남성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죠. 남성성의 상실의 어떤 징표이기도 한 겁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을, 두 가지 기능이 두 가지의 의미를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성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종의 거세의 의미가 있다.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물론 할례를 해도 프로크리에이션 하죠. 애를 낳죠. 남성의 역할을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참 많은 얘기들이,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몇 시간 걸리니까 다 얘기 못하고 이 정도도 사실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구약성서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발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뭐 씨름하는 얘기, 야곱이 씨름하는 얘기 가지고 뭐 제가 1월 첫 주에 여러 번 설교를 하거든요. 지금도 1월 첫 주에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올해도 했어요. 그렇듯이 야곱이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했듯이 우리도 1년 하나님과 같이 삿바 붙잡고 뒹굴면서 땀 범벅이 되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 쉬면서 그렇게 싸워봅시다.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과도 겨룹시다. 뭐 이런 설교를 해왔는데
우발적이지만 하나님을 그때는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제가. 근데 그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인식한 건 아니고요. 구약성서의 하나님을 그렇게 전제하고 생각하고 텍스트들을 읽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 책을 읽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게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게 아니에요. 구약성서가 하나님을 물질로 보는 게 열등한 신학이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신약성서의 신학이 우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기 그 그렉 라일리 교수는, 하나님의 강 쓴 그렉 라일리 교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자기들의 인식 세계 안에서는, 자기들의 인식 한계 안에서는 정말 가장 출중한 신학을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그 신학은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영적인 어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런 쪽으로 그냥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쪽으로 그냥 가다 보니까 그 반대편, 그 다른 면,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인데 다른 면을 너무 지금 도외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건강함을,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구약성서적인 그 하나님의 물질성, 그 다음에 물질적인 하나님이 물질적인 세상과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거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구약성서를 읽을 때는 구약성서의 신관에 입각해서 그걸 전제로 하고 읽어야 우리가 그 본문들을,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 섣불리 신약성서적인 신관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제 얘기도 좀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의 생각도 많이 섞어서 얘기한 거고, 그게 어디까지가 이 하워드의 생각이고 어디까지 제 생각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할 책을 소개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임스 바라고 하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구약성서 학자죠. 제임스 바라는 학자가 쓴 The Garden of Eden and the Hope of Immortality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불멸성의 희망, 불멸을 향한 희망, 이런 책이에요. 선악과 생명과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할 거라고 짐작이 되죠. 창세기 앞부분에 대한 해석인데, 이 책은 브리스톨이라는 대학에서 했던 어떤 이름이 붙어있는 렉처의 강좌의 내용을 책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 제임스 바의 책은 이거 말고도 또 그런 책이 또 있어요. 기포드 렉처라고 하는 유명한 렉처가 있죠. 기포드 렉처에는 그 자연신학을 주제로 하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거기 띠임은 Natural Theology입니다. 자연신학에 관해서 얘기해야 돼요. 자연에 관한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만 초대하는 그런 렉처인데, 기포드 렉처에서 한 그런 책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택했어요. Garden of Eden and Hope of Immortality라는 책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